일단 여기서 마이네임 봤다. 손 들어보세요. 저는 마이네임을 끝까지 봤습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저는 안 봤어요. 마이네임 안 봤는데 씨발 스포하면 미워할 거예요. 막 이런 귀여우신 분들이 혹시 있나요? 안 봤구나. 박희순 죽어요. 박희순도 죽고 다 죽어요. 아이언맨도 죽어 얘들아. 다 죽어요. 늙으면 원래 인간은 죽는 거예요. 아세요? 인생은 고통이에요. 근데 아니 농담이고. 근데 농담 아닙니다. 진짜 박희순 죽어요. 근데 여러분들 왜 제가 이렇게까지 스포를 이야기를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깊이랑 진짜 오징어 게임 다 봤는데 볼게 없어요. 지금 마이네임이 1위니까 마이네임 볼래요? 저는 추천하지 않아요. 마이네임은 제 생각에는 지금 순서가 그 다음이라서 제가 봤을 때 사람들이 우우우 이러는 거지. 재밌게 보신 분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야, 그래도, 야, 이거 말 너무 심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문제는 깊이랑 오징어 게임이랑 비교했을 때 마이네임은 별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 넷플릭스를 등록하지 않았는데 마이네임을 보려고 등록을 하시기에는 조금 아쉬울 수 있다. 두 작품이 더 재밌어요. 그래서 안 보신 분들 이전에 두 작품을 보시고 다른 작품 보시는 걸 조금 더 추천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아쉬운 부분 세 가지랑 좋은 부분 세 가지를 꼽아서 이야기를 할게요. 우리나라는 클리셰에 엄청 민감해요. 웹툰부터 시작해서 다른 영화 작품이나 이런 거 보면 리뷰를 많이 찾아보는 편이거든요. 왜냐하면 같은 작품을 봐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리뷰를 보면 내가 몰랐던 걸알 수도 있고 나랑 같은 생각을 하는 걸 보면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도 있고 이런 재미가 또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작품을 자꾸 보다가 느낀 건데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랬나 봐. 전문가는 어떤 얘기를 했는지 궁금하게 되거든요. 이제 전문성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영화 평론가부터 시작해서 아, 영화만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지? 이러면 다음번에 우리가 평론을 하거나 이야기를 할때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참고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전체적인 수준이 계속 높아지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DP 나왔을 때 진짜 열광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소비자의 상향 평준화된 눈높이를 너무 잘 맞췄다고 생각했어요. 오징어 게임에서 느꼈어, 그걸. DP는 내 눈높이에 너무 잘 맞았거든요. 오징어 게임은 그렇진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대중성에는 맞았던 거죠. 근데 마이네임은 왜 그러냐? 그 마이네임이라는 예고편을 딱 봤을 때 내용이 일단 느껴지긴 했단 말이에요. 아, 이거 부모님을 잃은 킬러, 여자애, 부모님의 복수, 해피엔딩, 혹은 다 죽든가. 히히. 예고편을 보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게 드라마였다. 심지어 8화짜리 드라마예요. 근데 저는 그 8화짜리 드라마 1시간 반으로 압축했으면 되게 좋았을 것 같아요. 왜이 생각이 드는지를 제가 말씀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저는 요즘에 이제 많이 느껴지는 게 있는데 드라마나 영화의 차이가 뭐냐면 영화는 처음부터 여자 주인공이나 남자 주인공이 예쁘거나 잘생기게 나와도 돼요. 왜냐면 짧잖아. 1시간 반 정도면 우리 학교 수업시간, 고등학교 이제 넘고 이런 애들 수업시간 50분이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시간 정도는 니네가 싫어하는 일을 해도 집중할 수 있거든. 좋아하는 일을 하면 최대 이제 2시간 반, 3시간도 집중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시간 반 정도로 영화를 해놓는 이유가 집중을 존나 딱 했다가 우리가 그냥 이제, 편안,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때는 처음부터 여자 주인공, 남자 주인공이 예쁘면 1시간 반 동안 이제 걔네 예쁜 맛을 보는 것도 좀 있으니까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는데 드라마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요즘에 여러분들 드라마나 이런 거볼때 되게 신기한 게 초반에는 여자 주인공이 많이 예쁘게 안 나와요. 그러다가 후반부가 갈수록 예뻐지면 사람들이 안 질리고 카타르시스를 느낀단 말이야. 상황이 달라질수록 여자 배우가 예쁘구나. 그 여자 배우는 원래 마지막 화에 나올 때만큼 예뻐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거야. 플로팅 체어 이론이라고? 의자가 공중에 뜨는 맛으로 내가 보여줬을 때 처음에는 신기하겠죠. 와, 실도 없는데 이게 어땠다요? 15분이 지난 후에는 그렇구나. 30분이 지나면 관심이 없어요. 의자가 떠있구나. 누가 뛰었나 보다. 씨발.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좀 아쉬웠다. 그게 일단 첫 번째로 아쉬웠어요. 그리고 두 번째, 솔직히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저 같은 이렇게 좀 약간 찐따끼가 있고 스스로 좀 억눌린 약간 분노나 이런 게 있는 사람들이 그런 류를 되게 좋아해요. 약간 마이네임도 그렇고 신세계부터 시작해서 누아르 약간 이런 거 있잖아. 되게 좋아해. 나는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런 영화를 한두 편만 봤어도 너무 다알수 있는 클리셰였어요. 하나도 새롭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너무 아쉬웠던 건 사건이나 전개가 지속될 때 마술처럼 하나의 의외성은 있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처음에 이제 딱 봐도 우리는 많은 영화나 작품들을 보고 이제 그걸로 인해서 얻어낸 정보가 있기 때문에 얘가 죽였겠는걸?
얘가 범인이네. 그럼 이제 마지막에 히히 씨발 난 범인이 아니었지롱 우리 엄마였지롱 뭐 이런 식으로 존나 틀면 얘네 엄마가 범인이었다니 뿜뿜뿜뿜 이런 게 좀 뭔가 하나라도 있었어야 되는데 이게 없었어요. 아무것도 너무 아쉬웠어. 너무 반전이 없었다. 내용 자체가. 그리고 솔직히 이렇게 진짜 얘기해서 미안한데 내용이 없어. 자 여러분 보세요. 어린 시절에 준표는 아버지를 잃고요 킬러가 들어와서 아버지를 죽였다래요 사바 사바 이사바 준표는 자살했네 끝. 이러면 스토리가 되는데 이러면 영화가 안 되잖아. 그냥 우울증 걸려가지고 죽는 스토리로 그냥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돼야 돼. 내가 주짓수 배워야지. 치권도 배우고 하단차기 씨발 이런 거 배우고 원인치펀치 이런 거 배워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아버지의 원수 씨발 나는 문어 아버지의 원수 원인치 씨발이나 하고 이제 같이 죽든가 뭐 하여튼 이거잖아. 뭐라도 좀 있었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다. 아쉬웠다. 마지막 세 번째 러브씬 진짜 씨발 이게 좀 진짜 너무 뜬금이 없어가지고 좀 많이 놀랐던 부분인데 이게 러브씬이 나와요. 근데 이 러브씬이 너무 뜬금없이 나와서 저는 영화나 작품을 볼 때 영화관 가서 보지 않는 이상은 연습을 하면서 봐요. 작품이 좀 지루하다 싶으면 연습에 집중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게 마지막으로 갈수록 누가 범인인지가 완벽하게 이제 나왔고 결국 이제 어떻게 뒤지느냐의 싸움인데 연습에 좀 집중을 하다가 위를 봤는데 오! 뭐지? 왜 하지? 다시 돌려봐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보고 싶어서 두 번 본 거 아니었어요. 진짜 이해가 안 돼서 아주 그냥 아메리칸 스타일이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씨발? 그래서 하여튼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이게 안 좋은 점이고요. 이제 장점 이야기를 해볼게요. 장점. 자,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오징어 게임, 디키 만약에 안 나왔으면 굉장히 호평받을 수 있었다. 충분히 잘 만들었어요. 못 만든 작품은 아니야. 앞에 단점을 존나 내가 이렇게 두각해서 얘기해서 그렇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아르를 봤어. 근데 이게 마이네임이야. 괜찮았을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누아르를 잘 만들기도 하고 좀 약간 신세계나 이런 작품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거랑 비교하면 조금 애매하지만 잘 만든 작품이다. 나름 좋았다. 제가 요즘에 이제 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제일 말랑말랑하고 고장 잘 날 것 같은 그런 분들한테도 추천할 수 있는 누아르예요. 예를 들어 그런 분들한테 신세계를 추천하면 신세계는 너무 잘 만든 작품이라서 좋기는 하지만 그런 분들을 잘못 보면 고장 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야. 근데 신세계보다 오히려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대중적이고 무난하게 잘 만들었다 라는 생각이 일단 첫 번째로 듭니다. 잘 만들었어요. 괜찮아요. 볼만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배우분들의 열연 미쳤습니다. 진짜로 그 작전에 나오는 박희순 배우님이 굉장히 캐릭터가 매력적이에요. 그리고 나오는 빌런도 너무 매력적이야. 진짜 막 약해가지고 막 눈깔 돌아가가지고 막 정글 칼로 막 빌런도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뭐 한소희 배우님 말할 것도 없고 배우분들은 정말 최고였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장점 넷플릭스 1위에요. 제가 뭐라고 얘기하든 간에 이건 변하지 않아요. 이미 입증이 됐어요. 넷플릭스 지금 코리아 한국 부문에서 1등 했어요. 볼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끝입니다. 마이네임 관련된 이야기예요.